많이 버는 분인데 자산가인데 아들 딸이 직장에 다녀요. 그래서 아들 딸 그 직장 건강보험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건강보험료 안 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걷겠다는 안, 이게 바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려고 했던 건강보험 개편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걸 백지화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뭐 하여간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안의 그 맥락과 또 비화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모셨습니다. 바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우석균 위원장님은 의사시죠? 예. 어느 분야의 의사시죠? 전 가정의학과 예방의학 두 개. 근데 이게 또 그 의료 공공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본업 하시기도 좀 버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업을 못하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예. 건강보험료 문제 뭐 다들 내고 있다 보니까 다 납부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건데 예. 제가 그 지금 국민TV에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어디 직장에 속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가입자셨겠네요.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직장가입자인데 저희 네. 회사 직장가입자인데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아내는 또 지역가입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료보험 지출이 어, 그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예. 아, 아니, 근데, 우리, 김혜영 기자 쪽에 편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금소득이나 혹은, 예. 또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이 각각이 4천만 원 이상이 에 해당되면, 네. 어, 별도로. 아, 별도로. 그렇게 많이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몰랐는데. 아주 쥐어 살리기만 좋다, 저 김혜영 기자. 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예.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금 문혁표 장관이 하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예. 직장 가입자는 내가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지역 가입자는 예. 지역 가입자가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예. 이런 형평성 문제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문형표 장관이 개혁하려고 했던 게 과연 정말 개혁이냐, 라는 아. 것부터 이제 좀 따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개혁안이라고 내놨는데, 네. 이게 연말 정산 때도 소득세 개혁안이라고 내놨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 소득세를 개편했다기 보다는 연 5천 이상이 되는 이 유리지갑들, 월급쟁이들한테는 주로 이제 소득세가 오는 거고, 그다음에 싱글인 경우에는 이제 3천 이상 버는 사람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싱글인 것도 서러운데 이제 뭐 돈을 더 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5천 이상이라고 해도 이것저것 합치면 그 결국은 유리지갑인 사람들 중에서 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니까 이제 연말정산 파동이 터진 거죠. 근데 문형표 장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도 이게 딱히 개혁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측면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이렇게 이 형평성을 따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예. 지역 가입자도 사실 서민들이 대다수고 그렇죠.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예, 예. 직장 가입자도 서민들이 대다수인데 이거를 예.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전업맘하고 이제 뭐 직장맘하고 서로 싸움을 붙인다든지 예. 전업맘은 뭐 어린이집에 가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서민과 서민끼리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이 싸움을 잘 붙여요, 이 정권이. 보면은, 세월호 참사 때도 보면은, 일반인 유족과 또 이 단원고 학생 유족, 이쪽하고 또 싸움을 붙여놓고요. 아주 진짜, 이거는 진짜 특기예요, 거기는. 송파 세모녀 건의 경우, 예. 이분들이 이제 그, 보험료를 5만원 이상 냈는데, 예. 지역가입자겠죠? 예, 지역가입자로서 5만원을 냈는데, 이제 4만원 정도가 재산에 부과된 거고, 네.
이게 전월세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해도 거기에 이제 보험료가 부과돼요. 아.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MB는 왜 2만 원입니까? MB는 그 자기 재산으로 회사를 만들고 네. 거기에 직장가입자로 들어갔습니다. MB가? 예, 예. 아, 역시? 그래서 2만 원을 내셨죠. 2만 원? 야,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청파 네. 세모녀분은 월 5만 원이고 MB는 2만 원이고. 그러니까 2만 원이면 그 3%니까 기업주가 2만 원을 더 내야 되니까 예. 그게 6% 그러니까 4만 원 6%면 그러면 따져보면 아 100만 원이 안 되겠네요. 100만 원이 안 되고 영세민이네. 네, 70만 원 정도 받으셨겠네요. 아. 예. 그래서 예.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하고 자꾸 형평성을 비교하게 되면 네가 더 내니 내가 더 내니 이렇게 그렇죠. 하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선 정말로 돈을 더 내야 될 그 MB 같은 고액 자산가들이 다 빠져요. 아.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이 논란에서. 네네. 아. 아, 근데 지금 문영표 장관의 방향도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좀 제대로 매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영표 안을 보면은 MB는 여전히 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2만 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왜냐하면 그 고액 자산가들의 그 예를 들어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는 상한액이 연 저 재산 상한액은 3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30억 원짜리 이 자산을 가지고 30억 원짜리 집을 하나 갖고 있거나 이 사람이 자산이 300억 원이거나 또는 3천억 원이거나 예.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산 소득 지역 가입자로 됐을 때 소득이 연 1억 5천 이상이면 다 똑같아요. 그런 아니 그 고액일수록 이게 좀 그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더 부자는 더 하고 누진세로 이런 식으로 가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누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요번에 전혀 거론이 안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저 서민들 네 그 사이에서 이렇게 좀 나누는 정도지. 그러니까 30억 원이라는 이런 부분을 하질 않으니까 이건희 씨가 219만 원, 210몇만 원을 냅니다. 저 건강보험료로? 네, 건강보험료. 매달.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210몇만 원이 상한. 아니 우리 저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전자에다가 직장가입자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는 안 했고 지역가입자로 하셨는데. 아 우리 이건희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까? 네, 이제 직장가입을 해도. 예. 종합소득세 뭐 이런 것들 계산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해도 뭐 460만 원인가 470만 원 뭐 이 정도 내게 되죠. 아. 직장 가입을 하더라도 가장 최고액이 뭐 그 정도 내게 되고요. 직장 가입은 그 최고액이 되기 위한 기준이 얼마인가요? 7,800 연 뭐, 7,800 연 7,800 연 7,800이죠. 그 뭐 그 양반은 뭐 지난해 월인가 앉아서. 연인가 예 월. 하여튼 굉장히 높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대개 이제 주식 소득이나 뭐 금융 자산 소득이나 자산 소득이나 뭐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 건강보험료가 아예 다른 나라처럼 세금으로 아예 걷어가지고 예. 다 그냥 한꺼번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걷다 보니까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영국은요. 무상의료 아닙니까? 네네. 이거 뭐 무슨 병에 걸려도 다 국가가 책임져주는 공짜로 의료 혜택을 받는. 네네. 그 거기는 건강보험이 아예 없겠군요. 예, 건강보험료라는 것이 없고 그냥 예.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면세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네.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송파 세모녀 같은 경우는 예. 두 달 동안 엄마가 이제 병에 걸려서 돈을 못 벌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달 동안은 실직 상태니까 예. 뭐 세금이 면제됐다거나 예. 뭐 다른 세금이 감면됐다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 유럽의 전체적인 그런 예. 그 보험 의료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회 보험으로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세금으로 하고 사회 보험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 독일, 프랑스 정도인데 이제 프랑스도 세금으로 걷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아졌고 네. 뭐 일본, 독일 정도만 남아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건강보험식으로 된 배경이
처음에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처음에는 국가가 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1977년에 건강보험이 도입됐는데 처음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도입을 했고요. 그게 이제 지역 직장 조합 보험입니다. 그리고 78년에 공무원과 교사 이렇게 도입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장 보험에 도입을 했는데 국가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기업이 50% 내고 이 월급장애들이 50% 내라 이렇게만 도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이 된 그래서 지역보험이라고 해서 도입이 된 게 89년입니다. 즉 87년 6월 항쟁이나 7, 8, 9월에 이 노동자들의 이제 파업들 이후에나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예.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자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건강보험의 아버지는 박정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박정희 시대에는 500인 이상과 공무원 교사만 도입됐을 뿐이지 실제로 도입한 거는 87년 6월 항쟁 이후니까 예. 이건 민주화 이후에 예.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이 된 거죠. 그것도 예. 이제 좀 바로잡아야 될 일이기도 하고 예. 흔히들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치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복지, 하는데 복지에 있어서 이런 그 족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실은 민주화 운동 이후에 네 그 5.16 쿠데타 하고 나서 건강보험 도입이라는 것들이 공약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거를 무려 십몇 년 동안 전혀 안 지키다가 네. 77년에 그때도 이 반독재 투쟁하고 이 노동운동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예. 체제를 위협할 정도가 되자 아주 찔끔찔끔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국가가 돈을 하나도 안 돼서 그때 건강보험공단이 전경련 빌딩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안 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건강보험에 돈을 너무 안 대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건강보험에다 국가가 돈을 주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건강보험료가 싸집니까? 예, 그렇죠.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대체로 직장가입자들보다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왜 높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 지역가입자의 50%의 돈을 국가가 대줍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돈이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14%인데 일본이 38%입니다. 아이고, 야, 두 배가 넘는군요. 네, 그리고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만이 25%입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47% 뭐 이렇게 되니까요. 프랑스는 기대도 안 하고. 네, 예. 아무튼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처럼 무상의료로 가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 말고는 영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말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프랑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특이한데요. 예. 이 프랑스가 보험으로 출발했는데 세금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간 나라예요. 이제 95년에 거기 건강보험이나 연금을 계약을 하려고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꾸로 되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40일 동안 파업을 했어요. 이게 쥐빼 개혁이라고 흔히 불리는데 쥐빼 총리가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쥐빼 총리가 밀려서 개혁을 당한 그래가지고 쥐빼 총리가 그 개혁을 하고 물러났어요. 이제 예. 물러났는데 그때 바뀐 게 기업한테 더 돈을 많이 걷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벌면 내가 3만 원을 내고 사장이 3만 원을 냅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가 3만 원을 내면 사장님께서는 7만 원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장이 내는 거고 프랑스는 사장님이 내시는 거예요. 70%를 내주면 그냥 부처도 괜찮지 않을까. 스웨덴은 내가 2만 원을 내면 80%를 기업주가 됩니다. 사장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이 기업이 내는 게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적어요. 예. 이게 한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기업이 사회보장에 기여하는 게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40조 원쯤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전체가 44조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한테 더 부담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없이 이걸 자꾸 이 서민들한테서 우리가 덜 내느니 네가 덜 내느니 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직장맘하고 전업맘하고 싸우는 꼴 비슷하게 돼요. 이게 이제 송파세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라는 문제를 따질 때 국가가 덜 냈어다. 사실 송파세 문제 정도 되면은 국가가 돈을 다 대줘야죠. 그렇죠. 다 대줘야 되고 이게 미국만 해도 인구의 15% 많을 때는 19%까지 국가가 다 저 병원비까지 내줍니다. 미국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빈곤층에 대한 것들은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물도 없죠. 예, 3%만 해줘요. 3%만 해주니까 150만 명쯤 하는데 정부연구소의 절대 빈곤 인구 즉 그 3인 가족 기준으로 126만 원도 못 버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부연구소의 추산으로만 해도 굉장히 작게 추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550만 명이니까요. 그 150만 명 빼고 나머지 400만 명은 정부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되는 돈이 너무 적고 또 기업이 되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빼고서 누가 돈을 더 내느니 적게 내느니 이렇게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아 결국에는 가입자들끼리 이제 네, 싸움이 가입자들끼리 벌어지게 돼요. 되고 본질은 예. 완전히 산으로 가게 되고 예, 정부는 예. 책임 안 지고 가입자들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확실히 면제를 해줘야 되고 이거는 맞는데 이 면제를 해준 거를 유리지갑인 요 조금 월급쟁이 중에서 좀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요. 요번에 개혁안을 보면 연금을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제에서 빠져요. 2천만 원 이상 연 2천만 원 이상. 예, 연 2천만 원 이상. 그러면은 167만 원을 연금을 받는다. 예. 이렇게 되면 그 지역 가입자가 돼서 거기에 집 한 채라도 있으면 10만 원쯤 내야 되니까 연금을 167만 원 받는데 예. 그 10만 원 더하기 6만 5천 원 해가지고 집도 뭐 한 뭐 1억 정도 되는 집 정도 있으면은 한 1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67만 원 받아서 16만 원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럼 1억짜리 집 하나 1억짜리 집이 요즘 있나요? 어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1억 5천 뭐 이 정도 되는 집이 있고 167만 원짜리 연금을 받으면 월 소득에 10만 원을 내야 된다. 10%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를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이 떠넘기기 개혁안들이 포함돼 있어요. 일부 진보 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면제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생색내기 정도고. 정확하게는 이걸 포기한 이유가 아마 또 연말정산처럼 또 예. 증세, 서민증세, 꼼수증세라는 소리를 아마 듣게 될 것 같아서 네. 포기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의 개혁안이라는 게 다 이런 개혁이냐 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직장 가입자들에게 직장 기업 부담분을 높이고 네네. 지역 가입자들의 국가 부담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네. 하자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적은 있나요? 예, 그 뭐 민주당에서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이 이제 그런 아, 그런 공약이 있었나요? 그런 공약 비슷한 공약을 조금 내놓는데 이게 이 증세 논의는 정당에서 굉장히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한 증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뭐 진보 정당 요즘 존재가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진보 정당 공약에서는 이제 기업에 대한 그 부담을 늘린다, 국고 지원을 확실히 늘린다 이런 부분들은 존재했고 민주당의 공약에서도 국고 지원을 확실히 늘려야 된다. 법인세는 옛날로 돌리자. 예. 이런 얘기는 확실히 나왔었죠. 그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기업
에 대한 증세나 고액 자산가에 대한 증세, 국가 책임 강화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버리고 빠지고. 예. 예. 아이고 씁쓸합니다. 예. 정확하게 예, 오늘 우석균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지금 가입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런 그야말로 기만적 사술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본질적으로 이런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복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사회 공공적 투자가 없는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뭔가 건강보험의 발전적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어, 예.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집에 가서 따질 건 좀 따져봐야겠다. 근데 혹시 집에서 무시당하진 않아요? 노코멘트. 노코멘트. 아니 뭐 한결에 이번에 논조가 그 고액 월급 을 받는 사람들은 좀 돈을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거를 조금 그 증세 논의 때 네. 그런 논조였죠. 네. 그런 네. 논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부자는 빼놓고 유리 지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더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한겨레 기자도 얼굴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겨레 기자들이 보니까 너무 얼굴을 못 받아가지고 네, 생각이 짧습니다. 월 5천 이상 받는다 그러면 부자인 줄 알아요. 네. 한겨레 기자들은 이, 아, 시간 다 됐어요. 근데 월 5천 이상 받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냐?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 저도 월 5천 이상 못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능력 없는 의사라는 걸 자인하는 꼴인데 어쨌든 아이 그 공공 활동을 더 많이 예, 하시니까 그런 거죠. 안 그래서, 버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 5천 이상 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 이 월 5천 이상의 유리지갑인 사람들과 서민층을 막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부자들한테 증세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좀 이게 정말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1%들 또는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엉뚱한 데 이제 사자방 같은 데 이런 데다 쓰고 이제 이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10%가 났거든요. 심지어 10%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GDP가 지금 1400조 좀 넘으니까 140조예요. 140조를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지출을 덜하고 있는 거거든요. 140조 원이면 무상보육이고 무상교육이고 무상위로에다가 깔끔하게 그냥 네, 대학 등록금은 다 공짜고 의료도 다 그 하고 보육, 집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70조만 있다고 쳐보죠. 그 70조만으로도 대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국가의 책임이나 아까 제가 기업이 안 내는 돈 40조 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대부분 해결될 텐데 정말 이런 슈퍼리치들, 1%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좀 더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뭐 우리 뭐 대한민국은 뭐 이 저기 너무 복지가 막 과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에, 무상복지가 아닌 무성복지의 어떤 주인공 예. 그분 또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 우석균 위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